안녕하세요. 분양나무 뿡입니다. 오늘 2타 연속입니다. 오늘은 지금은 덴드로비움, 지난해에 덴드로비움 고아가 많이 붙었던 아이들, 지금 우리 그 부양란 토분에 부작을 할 겁니다. 부작하는 방법을 제가 조금 공유를 해 보겠습니다. 공유를 해 보고, 지금 요 아이는 요는 부양란 토분, 전용 토분, 우리 굴피를 대신해서 만드는 겁니다. 예쁘죠? 여기에 그냥 끼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길게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 봤기 때문에 요거 하는 거하고, 또 지금 저희들이 편지꽂이식으로 그냥 바로 넣으면 될수 있게끔 만들었던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금 여기 한번 그 고아를 심어가지고 재배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도록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잘 따라 한번 해보세요. 잘 유심히 보시면은 그 답이 나올 거예요. 자, 지금부터 고아를 심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겨울이 지난 여름에 조금 여기에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고아가 된 것들이에요. 떼어가지고 먼저 이 고아를 심는 방법부터 이제 이래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단독적으로 하다 바로 차그 차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그 한데 이게 조금 자 아직까지 카메라 다루는 게 서툴러서 조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이게 항상 고아는 요게 부모 모촉을 조금 달아야 됩니다. 이게 1년이 지나고 나서 고아를 따야 됩니다. 바로 따면은 고아가 죽습니다. 이게 항상 어미를 요렇게 붙여줘야 돼요. 붙여가지고 요렇게 하는 방법을 제가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요걸 감아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이제 저희들은 부양에서는 요렇게 간단하게 합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그냥 우리 아까 준비했던 부양토분 여기에 끼우면 이렇게 바로 끼우면 됩니다. 그죠? 끼우면 되는 거예요. 끼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 나중에 완성을 저기 단체는 요번에 이제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밑에 이제 조금 이제 숯대 넣고, 위에 조금 숯대 넣을 거예요. 나중에 위에 보면은 요 조금 공간을 둘 거예요. 이게 여기에 공간을 두면은 여기에 공간을 두면 여기에 이제 나중에 비료나 이런 거다 올려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금 더 채워 볼게요. 자, 이렇게 할 겁니다. 요거는 지금 요 아이들은 요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부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따로 이제 깔끔하게 해가지고 할 테니까 여기 한개한개 조금 제가 이제 영상을 혼자서 찍다 보니까 조금 이래가지고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렇죠. 이제 지금 다 됐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되어 가지고 요거는 요래 가지고 기르면은 잘 기를 거예요. 우리 요리하고 한 개는 요 지금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되었던 작품.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편지꽂이에서 요 편지꽂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또 하는 방법을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요거는 끝까지 이제 또 해야죠. 이게 마무리를 저희들이 이제 해 가지고 요 뒤에 보면은 이 고리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설치해가지고 위에 이제 요걸 이제 걸면은 되고, 그죠? 이렇게 이제 걸면은 요 아이들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멋지기도 한번 길러보겠습니다. 편지꽂이, 조금 전에 편지꽂이에서 했던 아이들은 요렇게 이제 할 거예요. 편지꽂이 여기에서는 해가지고 항상 그렇게 보세요. 이게 요걸 과를 여기에서 엄마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따셔야 돼요. 여기에 하나는 이렇게 심고, 아이고, 제가 혼자서 하다 보니까 여기 하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심을 거예요. 심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요걸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우리 수태를 넣을 거예요. 위에서 요 아래 터진 부분에 약간 살짝 미리 했고, 많이 안 미리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미리 넣고, 그죠? 미리 넣고, 이렇게 하면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조금 위에 또 보충도 시켜주면 될것 같습니다. 요렇게 해놔놓으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또 편지꽂이, 거기에다가 이래가지고 우리 고아를 따가지고 하나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작품이 되었기 때문에 또 예쁘게 심어가지고 멋있죠? 이게 고아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요거는 항상 몸통을 아까 도 말씀드리지만은 고아를 붙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에 이제 들어가면은 요것도 안으로 너무 들어가 버리면 힘드니까 여기도 조금 수태 조금 더 끼워넣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나중에 뿌리가 신화가 나면은 요 편지꽂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살기가 좀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요 방법으로 들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두 개를 이렇게 예쁘게 심었습니다. 예쁘게 심어가지고 요것도 철사를 잘라가지고 꼬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꼬리를 만들어가. 여기에 보통 보면 요 꼬리를 여기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꼬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죠? 요 꼬리를 이렇게 만들면 위에 꼬리 딱 꼬리를 긋는 방법하고, 요거 먼저 아주 고아 신기가 심죠. 쉬운 방법이 이제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고 요거 만들고 그냥 또 우리가 저희들이 꽃이 달려가 있는 이건 자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수입해 올때 이제 썼던 수입해서 썼던 자 그는 자 아이들을 지금 제가 요것도 심어 보겠습니다. 철사를 빼고, 철사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철사를 뽑은 건데,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먼저 꼬리를 먼저 잘라가지고, 먼저 자르셔가지고, 철사꼬리를 먼저 잘라셔야 됩니다. 철사꼬리를 잘라셔가지고 여기에 요거는 나중에 하면은 조금 무리가 갈것 같아가지고 끼우기가 힘들 것 같아가지고 먼저 꼬리를 만들겠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꼬리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보이시죠? 요 토분에 이렇게 꼬리를 만든 다음에 그냥 여기에서 바로 끼우면은 저희들이 이제 요거는 안에 조금 뽑아야 되겠네. 숫대를 조금 뽑아내겠습니다. 너무 커가지고 그러면은 요 이제 조금 뽑아내서 이제 안에 미리 넣어 보겠습니다.
요렇게 하나 또 만들어 봤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이제 우리 부양도 새로 이제 개발한 토분이에요. 여기 이제 그냥 바로 나중에 앞으로 또 이제 앞으로 수거지기 위해서 요렇게 앞에 턱을 조금 이라 가지고 없애준 거예요. 없애줬기 때문에 요거 이제 요렇게 하면은 굉장히 아니습니까? 나중에 자연스럽게 아마 넘어가겠죠. 요거는 요렇게 다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이제 저희들이 소개할 거는 우리 보통 화분을 심었을 때 화분을 심어 가지고 큰 화분에 우리 그 보통 이제 우리가 토분에 워크라는 토분에 이제 자 요렇게 심었을 때 이래 가지고 요거는 작은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 부양에서 판매했던 거 그거는 다 얹혀져 가요. 요거 위에 이제 토분을 할수 있는 걸 찾다 이래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요 아이를 이제 수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입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보통 이제 저희들이 우리 부양토분 큰거 대짜에 이제 여기 대짜가 딱 맞아요. 여기 안에서 딱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심어가지고 워크라나나 이런 토분 워크라나 요 심어가지고 거는 것 때문에 딱 최고로 좋게 될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먹는다면 그냥 탁자 위에 두면은 요 밑에 통기성이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요걸 이렇게 두면은 통기성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아래 아니십니까? 공기 술술술술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용이하게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아마 요것도 우리 부양에서 판매 하는 걸로 결정 났습니다. 수입해 와가지고 저희들이 쓰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걸 해가지고 잠깐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지고 예쁘게 또 이제 분을 하나의 상품 진열을 해야죠, 그죠? 진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철사를 먼저 해가지고 안에 이제 세 개를 이제 세 군데 철사고리를 해야 됩니다. 철사고리를 해가지고 혼자 하려고 하니까 다잘안 됩니다. 잘안 돼가지고. 철사거리 세팅을 하는데 세팅해 가지고 제가 이제 또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이거는 아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아무렇게 해도 괜찮고 자 우리 아까 부양 이제 대짜 토분에 멋지게 이제 공중에 달렸죠. 공중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필요하시면은 연락 주세요. 연락 주면은 판매가 가능합니다. 요거 작은 것도 또 요것도 해 가지고 되고 작은 것도 그냥 올라가서 마음껏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게 한번 봐보세요. 예쁘죠? 요렇게 오늘은 여기 과를 심어 가지고 따가지고 할때 반드시 여기에 엄마 몸통을 조금 많이 씁니까? 붙여가지고 한 마디나 두 마디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심으셔야 안 죽고 잘 삽니다. 이렇게 우리 편지꽂이에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요거는 앞으로 자연환경적으로 해가지고 굴피가 저희들이 모자랄 것 같고 또 수입이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유목이라든가 이런 게 원활하지 않을 것 미리 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먼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두 번째는 또 저희 농분 긴 농분 농분에 있습니까? 나무 물결 그냥 그걸 다 살렸습니다. 다 살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이제 저희들이 요즘 인기가 많아가지고 폭발적으로 요즘 분갈이철이고 이래 하다 보니까 부양처럼 요렇게 꼬아따기도 요렇게 재미나는 방법으로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세요. 하면은 요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그만한 이제 포트에서 기르다가
큰 쪽으로 나갔을 때 요렇게 이제 하는 거, 그죠? 여기 아래는 나중에 보고, 여기는 지금 수태가 조금 아래 모질하네. 모질하기 때문에 수태는 여기에 요 아래쪽으로 안 있습니까? 조금 넣어주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해놔놓으면 하나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죠? 작품이, 멋진 작품이 되었죠. 이라는 것들은 나중에 토분을 감고 안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잘 자라게 됩니다. 지금까지, 덴드로비움 고아, 고아 따기를 해가지고, 고아 따기를 해가지고, 심어가지고 내년에 건강한 꽃들을 볼수 있도록 안 있습니까? 저희들이, 부양해서, 요는, 이제, 토분, 전용 토분 아니시면 덴드로 전용 토분을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고, 요두 개는 덴드로 전용 토분입니다. 요것도 덴드로 전용 토분, 편지꽂이, 덴드로 전용 토분. 요거는 요 나중에 위에서, 요 아까 요 제품은, 요 제품을 그냥 여기에 그냥 바로 꼽으셔도 됩니다. 굳이 아니십니까? 포트에 수태가 되어 있는 거, 그걸 이따가 뽑아가지고 거기에 바로 꽂으면은 바로, 멋진 작품이 됩니다. 요 아이들도 밑에 받침, 기존 태국에서 저희들이 수입을 해왔었는데 수입이 원활하지 못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중국 쪽에 다시 의뢰를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요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 반대 방향으로 거꾸리 나오면은 반대 방향으로 나오면은 일반 가정집 베란다 바닥에 그냥 바로 두셔도 되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딱 나오면은 그죠? 오늘 덴드로비움 고아 따기에 여기에서 한번 그 영상 담아봤습니다. 더 다음에는 더또 재미나는 영상 담아보도록 하고 오늘은 또 여기서 오늘 두타 방송했습니다. 아무쪼록 예쁘게 봐주시고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